네, 종로구 백사실 계곡에는 서울시 보호종인 도룡뇽과 무당개구리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지만 탐방객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지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건데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 계곡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9년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생물 다양성과 보존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사실 계곡에는 7수 지표종인 도룡뇽이 집단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 3월에는 도룡뇽 산란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도룡뇽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탐방객이 늘면서 수질 오염과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환경단체는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도룡뇽이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한 식물이죠. 특히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도룡뇽뿐만 아니라 각종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이제 자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백사실 계곡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70%가량이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소요 예산이 만만치 않아 매입 추진이 어려운 상황.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지주가 우선 매도할 의향이 있어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만큼 탐방객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